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입니다. 오늘은 연비운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트립 컴퓨터를 리셋을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아직 예열이 되지 않은 상태라 가지고 내 예열이 되던 안 되던 일단 지금은 연비 모드이기 때문에 자 BMW X3 20D 2018년 풀체인지 모델인데 제가 지금 주행거리가 734km거든요. 지금 오늘은 좀 몸이 피곤해가지고 11시 30분 지금 이제 일찍 퇴근을 하는데 원래는 9시까지 근무인데 사실 뭐 자영업 하시는 분이나 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정시 퇴근하는 날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매일 요새 그 새벽까지 일을 하고 새벽에 퇴근을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일찍 끝냈어요. 사실 다른 할 일이 많았는데 그냥 일찍 나왔습니다. 자, 오늘 2018년식 BMW X3 20D 2000cc 4기통 디젤 엔진에 연비가 얼만큼 나오나? 일단 저는 에코 프로 모드를 놓고 주행을 하는데요.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고 오늘은 리미트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80km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여기는 80km에 제가 리밋을 걸어놨습니다. 가속 페달을 아무리 세게 밟아도 80km 이상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에코 프로이기 때문에 지금 연비 주행 모드이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밟아도 평상시처럼 나가지 않을 뿐더러 리밋을 80km에 걸어놨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세게 밟아도 나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고 에코 모드를 사용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탄력 주행.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잖아요. 내리막길에서는 저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뗄 거예요. 이럴 경우에 탄력 주행이 되기 때문에 차에서 자동으로 중립이 들어갑니다. BMW는 이 기능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연비 주행을 할 때 평지나 오르막에서는 가속 페달을 사용을 하고 내리막길이 보였다. 그러면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서 탄력 주행으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리밋을 80km에 걸어놨는데 탄력 주행을 할 때는 내리막길에서 80km보다 더 높은 속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으니 리밋을 87km에 놓고 주행을 합니다. 제가 지금 출발한 지 3분이 됐는데요. 벌써 연비 15km예요. 와, 저는 이렇게 운전을 해본 적이 없어서 참으로 놀랍습니다. 가속페달 살짝 밟으니까 14.9km. 이야, 아니 차가 BMW X3 정도만 해도 굉장히 무거워요. 얘가 차도 무겁고 아무리 2.0 디젤 엔진이라고 해도 연비가 15km는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 차에 2.0 가솔린 엔진 같은 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고속도로에서 연비 주행하면 가솔린 엔진도 꽤 괜찮은 연비가 나올 것 같은데 내리막길하고 평지하고 고속도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올 때마다 가속페달을 밟아서 주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중립 모드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수동운전으로 치면은 중립에 놓는 거죠. 자동으로 중립에 들어가는 에코프로 모드 탄력주행을 사용을 하면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리막 오른쪽에서 차들이 진입을 하니까 차선을 변경을 합니다. 근데 뭐 이제 진입한 차들이 저보다 빠르네요. 탄력주행하고 뭐 이렇게 천천히 달리다 보니까 야, 이게 머리도 지금 헤드레스트에다 대고 있어요. 좀 더 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공기압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나? 차량 상태
BMW 보이스 컨트롤이 굉장히 잘 먹어요. 앞 타이어는 공기압이 36psi, 뒤 타이어는 40psi. 지금 X3에서 규정하는 거는 앞, 뒤 똑같이 34psi를 넣어야 되는데 앞 타이어는 2psi가 오버가 됐고 뒤 타이어는 무려 6psi가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가 좀 통통 튀는 것 같네요. 그때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날씨가 추우면은 공기압이 막 자연스럽게 빠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공기압을 좀 오버해서 넣었더니 오늘처럼 이렇게 영상의 날씨를 보일 때는 공기압이 오버가 돼버리네요. 출발하고 나서 지금 이게 핸들을 사람이 진짜 웃긴 게, 편하게 주행을 하려고 속도를 리밋을 해놓고 연비모드로 주행을 하니까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뭐 차선 이탈 방지, 요 지금 BMW의 최신 기술의 자율주행, 반자율주행 그 옵션이 너무 아쉬워요. 얘는 그게 없습니다. 옵션이. 물론 BMW 현재 2018년 3월 기준으로 BMW X시리즈에 반자율주행이 옵션으로 들어간 차량은 한 대도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X3가 좀 신형이니까 넣어줄 줄 알았더니만 확실히 BMW의 SUV 메인 차종은 X5인가 봅니다. 2018년 10월에서 11월쯤에는 우리나라의 BMW X5 풀체인지가 이제 공개가 되고 판매가 될 예정인데 걔부터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넣어주겠죠. 그러면 이제 뭐 2019, 2019년형 BMW X3다 해가지고 자율주행 넣고, 자율주행이 빠진 2018년 X3는 뭐 할인을 뭐 지금 맥시멈 300만원 정도인 것 같은데 뭐 500만원 이렇게 200만원 더 해주고, 새로 나오는 차는 옵션 넣었으니 뭐 차값을 300을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차값 올리고, 그리고 나서 할인을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BMW에서 X3를 판매할 때 이제 지불 받는 비용은 똑같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인이 이제 엄청 생긴 것 같고 옵션도 늘어났다, 이런 착각에 빠지게 하는 그런 전략을 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도 나오자마자 이 최신형 BMW X3를 탄다는 거에만 만족을 하고, 제가 이 차를 막 여기저기 뜯어봤습니다. 뜯어봤는데 솔직히 좀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잘 돼 있어요. 기존 이제 이 G01 BMW X3 이전 X3랑 비교를 하면 정말 그 구형이 좀 너무 섭섭할 정도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BMW 스피커를 다인오디오로 장착을 하기 위해서 도어트림을 뜯었어요. 뜯었더니만 방음제가 이중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원래 보통 이제 방음제 얇게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흡음제? 신슐레이트라고 하죠. 이중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도어에도 있고, 도어 트림에도 있고. 이거는 마치 기본 방음이 되어 있는 차에 추가 방음을 한 것 같은 뭐 그런 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허점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허점을 개선하는 작업을 했고, 지금 이제 아직 자리 잡기 전인데도 상당히 만족하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BMW X3 신형을 보면 무게를 줄이는데도 분명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차의 그 우리가 보여지는 이 뭐 스티어링 휠이나 이런 가죽이나 뭐 이런 대시보드 질감 뭐 이런 것도 뭐 프리미엄 SUV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뜯어보면 방음제를 사용을 얼만큼 했나 요 부분하고 마감이 진짜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 가죽이 버네스카 가죽인가? 이게 다코타 다음으로 나온 가죽인데, 물론 다코타도 현재 이제 BMW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죽 재질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죽이 질감이 되게 좋아요. 나파 가죽의 그 맨들맨들한 느낌은 없는데 이게 생각보다 고급스러워요.
이 손이 닿는 부분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져가지고 상당히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인데 연비까지 좋으면 완전 깡패잖아요. 지금 이제 에코프로 모드이기 때문에 쓰자마자 시동이 꺼질 거예요. 어우 와 진짜 쓰자마자 그냥 시동이 꺼지네요. 오토홀드를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발을 떼도 뭐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습니다. 출발한 지 13분, 주행거리는 16km를 주행을 했고요. 평균 주행속도가 73km 정도로 표기가 되고 연비가 우와 저당 18.5km. 아니 SUV가 이래도 되나요? 근데 이 시동 걸릴 때 요거 조금 거슬리는데 엔진이 워낙 박력 있는 엔진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려니 해야죠. 뭐 시동 꺼졌을 때 뭐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50km가 넘어가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자동으로 중립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저긴 빨간불이고 고프로 모드를 활용하면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50km가 아닌가봐요. 60km 정도 되나봐요. 이게 엔진 브레이크가 지금 걸리는 거 보니까 중립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아 이건 너무 느리게 간다. 인간적으로 아까 중간에 최고 연비 18.7km 찍고 지금 다시 이제 출발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18km로 내려갔어요. 와 이거보다 연비를 더 좋게 편의점 생겼네 저기. 이거보다 더 연비를 좋게 운전을 하시는 분도 분명 계시겠죠?